플러터에서 프로바이더를 활용한 상태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로는 소프트웨어학과 주명아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바트 언어를 알고 계셔야 되고, 플러터 환경 설정이 미리 돼 있으시고 나서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다음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상태 관리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상태 관리란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경되는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동적으로 계속 데이터들이 변경이 되는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UI에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플러터가 앱을 빌드할 때 어떠한 흐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트리 구조로 약간 형성이 됩니다. 모든 위젯들이 저희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후부분과 그다음에 아래 퍼스트 페이지랑 세컨드 페이지인데요. 우선 가정을 퍼스트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카운트라는 변수를 세컨드 페이지로 옮기고 싶다라는 과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데 플러터에서는 이렇게 뭔가 자기와 같은 레벨에 있는 위젯에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플러터는 데이터 방향이 약간 단방향적으로 위젯에서부터 children 위젯으로 전달해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퍼스트 페이지에서 세컨드 페이지로 보내고 싶다면 처음부터 홈 위젯에서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양쪽 페이지로 그 데이터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태 관리를 해야 하는 데이터가 증가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카운트라는 변수가 4개, 막 5개, 6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면 다 퍼스트 페이지에, 세컨드 페이지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태 관리가 어렵고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복잡해지고 어렵다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바이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상태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사실 프로바이더 말고도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우선 프로바이더 라이브러리는 데이터들을 약간 전역 변수화 시켜서 관리를 하는 느낌인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바이더에 이러한 변수들, 데이터들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각 위젯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데이터를 뽑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필요할 때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바이더를 실습을 통해서 더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제 이 UI들은 제가 미리 뼈대를 완성해서 온 그냥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이고 이렇게 퍼스트 페이지를 가게 되면 플러스 1 버튼과 카운트 값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고 세컨드 페이지에 가게 되면 카운트를 마이너스 1 줄이는 버튼과 카운트를 나타내는 글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버튼을 눌러도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쪽 페이지에 있는 카운트라는 변수를 프로바이더를 활용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하려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디펜던시에 이 프로바이더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최신 버전을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get을 통해서 프로바이더 함수를 나오면 될 같습니다.
다 되신 분들은 이렇게 프로바이더스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카운트 프로바이더라는 다트 파일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카운트 프로바이더에서는 카운트 변수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카운트 프로바이더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다른 데이터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프로바이더를 여러 개 추가를 하시면서 각자 관리를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플러터 기본적인 걸 해주시고 클래스를 들어줍니다. 카운트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를 쓰려면 이렇게 change modifier를 상속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양쪽 페이지에 쓸 변수 하나를 만들어주시고, 이 문법은 약간 다트에서 쓰이는 문법인데, 자바로 치면 getter 함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프로바이더를 쓰려면 이쪽 run 앱 부분도 수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를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주세요. 멀티 프로바이더를 짓을 형성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이제 프로바이더를 쓸 기본적인 작업은 프로바이더를 이제 다시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런 버튼을 한번 눌러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프로바이더잖아요. 나중에 카운트 말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프로바이더를 폴더에 만드신 다음에 이게 하나씩 추가하시면 여러 가지 프로바이더를 한꺼번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빌드가 완료되고
퍼스트 페이지랑 세컨드 페이지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 퍼스트 페이지 보면 카운트 이퀄 변수로 계속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워주시고 프로바이더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프로바이더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약간 객체 생성 같은 느낌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이 퍼스트 페이지에서 카운트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 아까 카운트 표시하는 데에다가 프로바이더에 있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0이 잘 반영이 되죠. 아까 여기다 작성한 카운트 값이 0이기 때문에 지금 0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컨드 페이지도 똑같이 프로바이더로 카운터 값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없애주시고 프로바이더 그러면 세컨드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0이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이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안 되죠? 뭐 작성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 이제 이 버튼에 대한 함수를 프로바이더 안에서 작성해 보도록 보이드로 만들어 주시고 뭐 작성해 주시는 뭐 따라서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이드든 인트든 이렇게 두 버튼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 퍼스트 페이지는 플러스였으니까 여기다가 아까 카운트 변수 갖다 사용한 것처럼 프로바이더에서 가지고 와서 변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얘는 또 써보겠죠? 이게 완료가 돼서 이제 버튼을 눌러보면 네, 아직 반영이 안 돼. 그 이유가 여기에 이제 한 가지 함수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Notify listeners라고 이거를 추가를 해줘야 프로바이더가 변경될 때마다 이 플러터가 UI를 재빌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약간 setState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Notifier를 넣어주고 다시 저장을 해주면 지금 아까 눌렀던 것만 다시 변경이 되어 있죠. 이게 누를 때마다 이제 실이 되고 지금이 카운트가 4인데 그 페이지에 가면 그대로 값이 거기다 마이너스 1을 하면 잘 작동되고요. 그 값이 또 퍼스트 페이지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약간 단방향 쪽으로 데이터를 줬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 점들이 있었는데 프로바이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하게 되면 보신 것처럼 상태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 UI와 데이터 부분이 분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UI는 따로 관리를 하고 데이터도 따로 관리를 하면 되고요. 그렇게 계속 분리를 하기 때문에 코드 가독성이 높아지고 유지보수 측면이 좋아진다라고. 아까 보신 폴더 구조인데 이제 페이지스가 UI 프로바이더스가 데이터 부분이라고 할때 폴더를 따로따로 했는데도 이제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더 효과적으로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코드는 아까 프로바이더에 대한 코드인데요. 이게 사실 데이터뿐만 아니라 로직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더 간단하게 더 가독성 좋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다 이제 퓨처 함수나 API 연동 함수도 여기서 작성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고요. 이걸 나중에 퓨처 빌더를 이제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바이더 라이브러리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